그러면 거의 그냥 심부름센터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저야 영광이죠. 네, 얼마나 네. 재미있고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하면 저야. 플레이에 방해될 거예요. 아니, 편하게 될 것 같은데. 홍지혜 양은 그러면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있나요? 선수들이 이렇게 감각에 도움이 된다고 포켓볼을 이렇게 좀 당구요. 네, 쳐요. 선수들끼리도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가영 선수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언니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는데 당구는 정말 다 편편한 곳 안에서 각도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자세를 알려주고 자세를 치는데 왠지 공이 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치고선 이거 당구대를 들 수도 없고 네. 휘지는 않죠 이건. 네. 아, 이번에 그 2위 했던 선수가 네. 박인비 선수, 네. 한국 선수죠. 격려와 경쟁 이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게 정말 선수들 사이에서 좋은 점이 경기장 안에서는 정말 라이벌. 비튀기고. 네. 밖에 나가면 어깨동무하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예. 정말 미국 낯선 땅에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이렇게 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상금 얘기를 조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킹스밀 상금이 2억 2천, 그리고 브리티시 상금이 4억 한 6천여만 원. 와, 그래서 조합 저희가 더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6억 8천여만 원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예. 흡수를 하셨는데 그 상금을 주로 어떻게 이제 쓰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집에 차곡차곡 잘 저축을 하고 있고요. 아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용돈을 받았어요. 한 달에 한 6억 이렇게 버시는 딸한테는 아빠가 용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딸이 번 돈이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네. 돈을 주신 게 아니고. 국내에 경기했을 때는 우승을 하면 100만 원씩 이렇게 주셨어요. 네. 정말 우승 상금. 네, 우승 상금으로. 잘했다. 100만 원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때는 우승을 많이 해 가지고 1년에 11번까지 우승을 했으니까 용돈 1,100. 1,100이 얼추 연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0살, 21살에 거의 그런 용돈을 받았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프로 통산 36승이에요. 그래서 네. 벌어들인 상금만 해도 뭐 이제 100억이 넘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어디 가면은 신지혜 씨가 뭘 사놓은 게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문들이 많아요. 뭐 건물이 있대더라, 뭐 땅이 있대더라. 부동산이나 뭐 주식 네. 그런 거에 혹시 재테크를 하시나? 전혀 안 하진 않고요. 네. 조금씩.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 이제? 네. 아하.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생긴 돈이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이 돈들을 아직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근차근 잘 모으고 있고요. 그쪽 말씀하셨던 거 듣다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호되게 트레이닝을 시켰는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꾀도 부리고 싶고 네. 아버지에 대해서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는 좀 내 스스로의 자립심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빠께서 뭐 멀리서라도 전화로 이거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너무 이렇게 한다 이게 잔소리가 싫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요. 예. 뭐 실제 선수이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신데 조언을 네. 하는 거는 왜냐면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내 딸은 내가 뭐라고 하든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빠가 더 공부를 하셨어요. 이론에 대해서. 아니 그 박세리 선수도 그 아버지의 그 지도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꿈을 꿨으니까 박세리 선수를 보고 보면 막 그 훈련 일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막 무덤에도 막 데려가고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갖고 혹시 아버지가 막 그러고 막 이런 건 아니죠? 저도 정말 가본 적 있어요. 무덤에요? 네. 공도비지를요? 네. 한번 가서 몇 시에? 아버님 이걸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갔다 오라고 산에다가 떨궈 놓으시고 가시던데 가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겁도 굉장히 많거든요. 박세리 풀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너도 해야지 당연히. 박세리 풀면 안 될 거야. 네. 그냥 해야지. 네. 갔다가 오는데 너무 무서운 겁이 안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담력은 그 담력하고도 틀리더라고요. 경기 안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밤에는 경기도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세리 언니에게 가서
언니 저도 언니 따라 공동묘지 갔어요 했더니 난 안 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안 갔어요?